They tweeted out that they won't be able to sell them online and people better come. 28개의 품목이 한정판으로 출시됐습니다. 내가 사고 싶어도 쉽게 사지 못하는 한정판 상품. 다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너를 꼭 갖고야 말겠어. 자, 여러분! 이 옷에도 한정판이 있고 이 모자에도 한정판이 있고 이 가방에도 한정판이 있고 이 신발에도 한정판이 있는데 왜 목걸이도 한정판이 없나요? 있어요. 아, 진짜요? 에이,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 네. 아, 그럼 빨리 가야지. 챙겨가야 돼. 너무 열심히 던졌네. 빨리 가시죠. 한정판 찾으러. 마감 임박. 울산 핫플레이스 젊음의 거리입니다. 과연 어떤 한정판 먹거리가 마감 있을까요? 마감 임박. 첫 번째는 어딜까요? 일단 냄새가 나긴 나는데 따라오세요. 모든 게 다 소진되기 전에 가야 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저녁 시간대라 가게에는 손님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글지글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데요. 아, 배고프다 배고파. 한정판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지중해식으로 요리한 문어 스테이크가 있거든요. 그렇게 세트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예약을 하시거나 주말에는 한정 수량으로 몇 개만 딱 준비를 해서. 다 판매가 됐나요? 한 그릇 정도 남아있나요? 지금 딱 한 개 남아있습니다. 한정판, 마감인판. 네, 바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금보다 귀하다는 문어 스테이크에 문어 손질하기. 약 2m가 되는 문어를 팍팍 씻은 다음 깨끗한 물에 헹구는데요. 아우, 비주얼이 엄청나죠. 압도적인 크기인 만큼 재료 손질 시간만 해도 거의 반나절이 걸립니다. 이러니 한정 수량으로만 팔 수밖에 없겠죠. 와, 마감 임박 나옵니다. 그 주인공, 빠밤! 문어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혹시 이게 그 주인공인가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크는 보통 네. 많이들 드시니까 아,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 문어를, 이만한 문어를 쓰시잖아요. 네,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서 식감도 있고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동해안 대문어를 쓰게 됐고요. 이제 이 정도 크기로 나오려고 그러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삶아야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어에서 남는 거는 없고요. 저희 단골 손님들을 위한 이제 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선 문어 파트너 소고기 스테이크 굽기.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문어도 함께 불쇼타임. 마지막은 지중해식 스타일로 마늘, 허브, 올리브유 그리고 각종 향신료로 마무리 해줍니다. 자, 스테이크 들고 이 맛있는 문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 입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세요. 진짜 부드러워요. 근데 그 향신료 하면 뿌려진 소스들이 진짜 입맛에 풍미를 더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 부르셨어요? 앉아보세요. 아, 예. 카스테라보다도 더 부드러워요. 감자랑 같이 드시면 어떤 분은 구분을 잘 못하시거든요. 나 하나 먹어도 돼요? 어, 진짜 드셔요. 죄송해요. 진짜 뭐 먹으라고 말이 안 나오네요. 맛과 비주얼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뿜뿜 풍기는 문어 스테이크. 너도 나도 맛있게 냠냠 드시고 있는데요. 과연 손님들이 먹기에는 어떤 맛일까요? 한정판! 맞아요? 네, 맞아요. 문어. 어머. 기다렸던 그것이야! 네, 맞아요. 저 일주일 전에 예약했어요. 보통 문어 먹으면 되게 질기고 약간 쫄깃쫄깃하잖아요. 근데 먹으니까 감자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입에서 살살 녹고. 네. 아, 크림소스도 찍고 한 입. 예약 주문한 보람 있어요? 많이 필요 없어요. 방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메뉴판을 한참 보고 계시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세요? 아, 여기 맛있는 거 이거 문어 스테이크 이거 저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약을 해야지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문을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어, 주문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주문해주세요. 이거 문어 스테이크 오늘이에요? 어, 저도요. 아까쯤에 마지막 손님들 한정 수량에서 끝났거든요. 어, 이 표정. 지금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냥 정말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좀 짜증도 살짝 나지만 괜찮아요. 또 아시는 거 많아요. 이거 먹으면 돼요. 저. 저희가 이제 평일에는 4시, 주말에는 12시니까 빨리 오시면 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미리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드리고요. 하루에 몇 그릇까지요? 지금 많으면 평일엔 5개, 그다음 주말에는 8개에서 10개 정도요. 여러분, 못 드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바다가 나를 부른다! 아 진짜 좋네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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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 찾아왔나 봐요. 보세요,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진짜 목걸이 한정판? 일단 가봅시다. 빨리 오세요. 두 분, 네 분, 여섯 분, 열 분, 열 거의 15분 정도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대체 얼마나 맛있고 유명한 곳이길래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걸까요? 여기 울산, 뭐 경주 이쪽 사람들 다 안다고 되게 유명하다던데. 저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알길래 소문 타고 왔어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아! 일단 메뉴를 알아야겠습니다, 메뉴를. 토스트. 야채 토스트, 치즈 토스트, 매운 치즈 토스트. 개그맨 김준현의 명언. 제일 무서운 맛은 내가 아는 그 맛이다. 크게 특별한 것은 없지만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게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맛있겠다. 몇 시쯤에 혹시 나오셨어요? 저희 1시에. 1시쯤 나와서 지금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몇 개나 파신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재료 소진될 것 같아요. 재료가 다 소진된... 와! 오직 주말에만 오후 1시부터 재료 소진 시까지 한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토스트입니다. 바다 풍경과 함께 먹는 토스트라 이미 SNS에서도 인생샷 가게로도 유명한데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주말만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손님들이 기본 3, 40분 정도 기다리더라고요. 토스트 주문하셨는데 못 받으신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못 받으신 거예요? 예,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30분째 기다려서 예. 딱 처음 받아서 그 먹는 맛은... 아... 술 한잔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다리는 이유보다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금방 가는 거죠. 경치 이런 거 보면서 바람 쐬면서 이제 있으니까 시간도 금방 가고 또 옆에 오뎅하고 이런 거 하나씩 주워 먹으면서 기다리니까 예, 시간 잘 가요. 30분 넘게 기다리시죠? 냄새가 막 솔솔솔 나오죠? 빨리 먹고 싶은데 저도 주문을 좀 해봐야겠어요. 혹시 저도 주문을 좀 해도 되나요? 네, 오늘 마지막 손님이실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요? 네, 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마지막 손님이라도 먹을 수 있다니까. 네. 아이고! 재료 소진, 죄송합니다. 완판! 아니, 재료가 다 끝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재료가 없어서 다음에 오세요. 죄송합니다. 어떡해. 죄송합니다. 맛있고 하세요. 네. 여기 매운 건가 마지막 거였어요. 진짜 못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뒷모습이 아쉬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서 그리고 기다려서 먹을 만큼 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푸짐하고 그러니까 또 바다 보면서 먹는 것도 좀 기분도 나고 그래서 저희는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주말에 또 오실 건가요? 내일 와보려고요. 맛있어서 한 번쯤 와보시면 또 오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한 번쯤 다 와보세요.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하고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토스트를 먹기 위해 바닷바람을 맞으며 견딘 끝에 드디어! 마지막 거 구울게요. 네! 드디어 제 건가요? 네! 여기 어묵이 왜 있는지 알 것 같네요. 1시간 2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어묵을 먹으면서 배를 좀 달래다가 이제 토스트가 나오면 받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1시간 25분 만에 받았네요.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서 먹을 만하네요, 진짜. 아, 2시간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해서 더 먹고 싶은 한정판 요리들. 만드는 사람의 사랑과 정성은 덤입니다. 다리가 아프고 기다림이 지루해도 꼭 먹고야 말겠어! 마감 임박 맛있어서 더 좋은 한정판 요리였습니다.